이번 주에 가지고 온 최악의 맛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이건 역시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도 고생을 정말 좀 많이 하셨을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카카오그룹의 1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어요. 제가 런앤런 한 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죠? 실적입니다. 지금은 가치주, 성장주, 테마주 할 것 없이 일단 실적 동반 안 되면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주는 주가가 밀려도 시장 안정되면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건 성장주니까 실적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장주든 가치주든 테마주든 뭐든 상관없어요. 일단 실적 받치는 것만 하셔야 돼요.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니까. 근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는 게 악재죠. 카카오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카카오 뭐 뱅크, 카카오 게임즈,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다. 그러니까 절대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니라 했죠. 예상치 대비 얼마 나왔냐, 이게 중요한데 대부분 예상치를 하회하는 좀 부정적인 성과를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더 카카오에 포커스를 두면요. 1분기에 톡비즈 광고 매출이 전분기 6% 정도 감소를 했어요. 이 톡비즈 광고가 굉장한 광고였죠. 왜냐하면 그 카카오톡 채팅 목록 사이에다가 광고를 넣는 게 톡비즈 광고예요. 아마 다 보셨을 건데. 카카오톡을 몇 번이나 열어볼까요? 하루에 사람들이. 최소한 몇십 번을 열어볼 겁니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국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20번씩 보는 데다가 광고를 올린다? 광고 효과, 단가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 톡비즈 때문에 이제 카카오가 많은 매출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톡비즈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었기 때문이죠. 추가적인 성장을 보이긴 어렵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을 더 쓸 사람도 없고요. 카카오톡을 더 많이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정도를 쓰는 것이지 여기가 더 현격한 성장을 하기는 어려워요. 성장에 대한 정체성에 봉착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올라가는 게 뭘까요?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 워낙에 대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고용인원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하나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추진하는데 지금 뭐 상장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불어닥치는 이슈가 뭐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모회사 디스카운트 된다. 이 부분입니다. 이거에 지금 투자자분들이 거의 치를 떨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에 또 요 부분에 대한 악영향도 생각을 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전망은 더 빠지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런데 탄력적인 반등을 보이기도 어렵다. 최소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이려면 카카오의 실적 둔화가 이제 끝을 내고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 당장은 그런 부분들이 딱 보이지는 않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좀 돼야 돼요. 메이저 수급이 매도 우위를 장기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돼야 그때서야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니까 만약에 카카오 같은 경우 신규 매수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되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제가 기법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이에요. 네, 선취매는 하지 마세요. 추세가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사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카카오에 관심이 있다면 최소한 기관 외국인의 매수 전환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